예, 안녕하세요. 박종하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분석사 문제풀이 시간인데요. 책은 무슨 책이지? 이게 연보라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요 책이고, CCA 여기 이제 신용분석사죠. 앞에 쪽뭐 프로필은 왜 사진을 이걸 넣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준 사진이 아닌데 상당히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올리는데요. 첫 페이지에 뭐 양력 뭐 저서 쭉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거 보려고 한건 아니고 그것도 뭐 시험 우리 뭐 기본서를 뭐 빡시게 봤지만은 또 어떤 시험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뭐 신용분석사란 뭐 이런 걸 제가 할건 아니죠, 그렇죠? 그 신용분석사는 뭘 하는지 다 아는 겁니다. 금융연선이 주간 접수처가 되겠죠. 제가 금융연선의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강사가 1,2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19년에 강의한 사람이 1,200명 정도랍니다. 그중에서 강의를 잘하는 사람을 이제 상을 매년 한 번씩 주는데 물론 이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뭐 3년 이상 강의를 하고 뭐 평점이 몇점 이상이 되고 뭐 실무 경험은 뭐 10년 이상 되고 이런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되는데 제가 그 요건이 다 충족이 돼서 작년에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쵸? 야, 그 수없이 많은 강사 중에 7명 중에 제가 한 명이 됐구나. 그다음에 좀 전에 아까 금융연선하고도 연락을 받았는데 뭐 지금이 지금 3월 달입니다. 2020년 3월인데 3월 중순입니까? 17일인가? 하여튼 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도 금융연수 전화가 왔길래, 아유, 또 취소 강의인가 보다. 아, 취소는 아니야. 이번엔 취소는 아닌데. 취소는 아닌데, 강의를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하는데, 간만에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한달뭐반 동안 있는 강의들이 다 취소가 됐거든요. 뭐 연기라고 했지만 뭐 취소겠죠, 사실. 어쨌든 뭐 오랜만에 강의를 지금 금융연수에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3월 말쯤이니까. 근데, 화상으로 강의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 봤을 때뭐 대학에서 뭐 화상으로 강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의 일이겠구나 했는데 제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연선 삼청동 가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수험생들은 뭐 수강생들은 집에서 재택근무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저를 보면서 저도 물론 그분을 볼수 있대. 가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특이하게 강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뭐 5분 전에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은 세번 있습니다. 세번 있는데 1월 그첫 시험이 2월 22일 그때는 뭐 코로나가 그렇게 대박 뭐 유행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무난하게 실시가 됐죠. 물론 응시 인원이 본의 아니게 좀 줄었겠죠. 아마도 두 번째는 6월 13일인데 역시 뭐 그때 또뭐잘 마무리가 되겠지만 코로나 쪽이 뭐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1년에 이렇게 세 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응시 인원은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 네이버에 쳐도 나와요. 원래 이제 오픈되어 있는 자료는 아닌데, 네이버에 자료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 응시 인원 자료가 나오는데, 2018년까지만 나오는데, 그때 뭐 6천 몇명 나왔어요. 그 전에 몇년 전만 하더라도 3천 몇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은 제가 물어봤더니, 구두로 이제 금융연수 강의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 담당자 차장님한테 물어봤더니, 7천 명 넘어갔나 하더라고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4, 5년 동안에 한두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저 추세 자체가 이 신용분석사 엄청나게 많이 응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신용분석사란 뭐 해서 뭐그 내조를 뭐 하는지 아는데 이 신용분석사가 뭐라 하냐면 세 번째 줄에 여신 전문가 자격증 쪽에서 가장 기초가 된다. 절대 기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기초라는 것이지 이 시험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은행 다니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따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되겠고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이겠죠. 뭐 응시 자격은 없고요. 뭐 시험 내용은 뭐 오지선다가 되겠고 뭐 시험 준비물은 뭐다 뻔한 얘기인데 계산기가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회계학이 절반 이상이잖아요. 신용분석사 시험의 절반 이상이 회계학일 텐데 당연히 계산기 필수입니다. 없으면 뭐 시험 떨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2002년 2월 8일 2020년이 아닙니다. 옛날 옛적에는 금융연선에서 신용분석 집합 과정을 수리하면 일부 시험이 면제됐어요. 어우, 좋았어요. 정말 좋았죠.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 보면 2020년으로도 착각하고, 야, 요거 신청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신용분석 집합 과정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1년에 거의 뭐각 은행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은행들, 거의 뭐 저축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은 다 금융연선에서 집합 강의, 신용분석 과정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거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 옛적에는 이런 좋은 시절도 있었다. 그다음에 회계사 따면 1부는 면제다. 왜냐면 1부하고 2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1부는 다 회계학이거든요. 결국은
감옥이 뭐 여러 가지 나눠져 있지만 다 회계학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회계사들은 회계학 도사기 때문에 일부는 면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부분 합격이기 때문에, 3번 보시면 부분 합격이기 때문에, 1부 또는 2부 네가 원하면은 따로따로 볼 수 있어. 나는 1부만 보겠어, 또는 2부만 보겠어, 난 둘 다 보겠어.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붙으면은요, 2년 동안은 결국은 뭐 유예가 되기 때문에 2년 안에만 다른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부 땄는데 2년 동안 쉬었다가 2부 보려고 해. 근데 2년 지났죠? 그럼 2부 못 보는 거예요. 다시 1부, 2부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 합격인데 2년 안에는 다 붙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가 이제 3번 얘기고요. 합격 기준은 뭐 60점이고요. 커트라니까 그러니까 꽈락이 40점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 점수는 높은데 한 놈이 40점이 안 돼. 그러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평균 60점 이상이면 붙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마스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붙을 수가 있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1부, 2부인데 뭐 2부가 좀 더 책이 두꺼울 겁니다. 왜냐하면 2부 쪽에서는 그 2과목 신용, 종합신용평가가 4령이기 때문에 자료가 좀 길어서 책이 두꺼워질 것이고, 물론 문항수도 더 많아요. 그래서 2부가 문제수도 더 많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뭐 페이지 자체도 좀 더 그렇고, 그 다음 뭐 시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어떤 과목이 있는지는 뭐 다 아실 테니까 됐고, 나머지 그 학습 전략 이런 거는 뭐 여러분이 각자 보세요. 각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목차를 보면서 어떤 것이 있었지 일부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목차. 거기 목차 보시면은 이제 회계학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어쨌든 다 회계학이죠. 왼쪽도 기업 회계 기준 회계학이고 오른쪽도 회계학입니다. 기업 결합 회계 특수 회계 이렇게 돼 있는데, 왼쪽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 되는 것이죠. 요거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1부하고 또 2부가 다 뗄라 뗄 수 없는 관계고, 1부 있는 걸 잘 해야 또 2부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지금 보고 있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겠죠. 거기서 우리 기본서 있죠? 기본서에 있는 목차 순서 그대로 구성한 겁니다. 기본서에 보시면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1장부터 18장이 있는데 그대로 한 겁니다. 문제도 그 장별로 핵심 개념 문제, 출제 예상 문제 이렇게 구성했고, 오른쪽에 있는 기업 결합 회계는 고급 회계 쪽이죠. 그래서 연결, 지분법, 합병 공부하는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겠죠. 고급 회계니까. 그 다음 특수 회계는 아까 기업 회계 기준, 왼쪽에 있는 기업 회계 기준 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 모아는 것이지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일종의 다 회계학이 되겠죠. 뭐 리스, 개념 체계, 환율 변동, 법인세 건설 계약해서 기업 회계 기준에서 어려운 걸 모아는 것입니다. 그냥 회계학 공부하는 것이죠. 일부가. 예,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뭐 넘기면 이제 출제 경향 이런 거 있는데 뭐 여러분이 뭐 각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강의를 뭐 해봐야 알겠지만 한 시간에 최대 20문제, 뭐 적게는 15문제 뭐 그 정도를 풀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시간은 뭐 약간의 OT 아닌 OT를 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덜 볼 수도 있겠죠. 1번 문제 가겠습니다. 한참 동안은 계속 말 문제만 나올 겁니다. 말 문제만 나올 거라서 하필이면 첫 시간이 가장 졸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 제가 졸리면 여러분도 졸릴 겁니다. 1번, 재무에게 옳은 걸 골라봐라. 일단 여러분들은 뭐 풀고 나서 수업 듣는 게 더 좋을 거예요. 풀고 나서, 이왕이면은. 그럼 이제 이외독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기가 한번 풀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그럼 이제 한 2회독쯤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방법이죠. 그냥 수업 듣는 것보단 그게 나을 겁니다. 물론 실력이 너무 없으면 뭐 그냥 들어야 되겠지만은. 1번의 답은 5번. 그래서 뭐 풀이도 잘 돼 있어요. 뭐 5번인데 그럼 하나씩 봅시다. 5번부터 보시면 재무에게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주주한테 보고하는 기능을 한다. 당연한 얘기죠. 주주가 주주인이고 경영자는 그냥 쉽게 말하면 바지 사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지 사장이 주인들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뭐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게 재무회계입니다. 틀린 게 없고, 1번은 재무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재무성과가 경영성과겠죠. 그런 정보를 투자자하고 채권자 등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야, 틀린 게 없는데 왜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요? 딱 한 글자가 틀렸네. 어딘 것 같아요? 기업 내부가 아니라 외부.
우리가 회계는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재무회계랑 관리회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관리회계는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다. 그러니까 내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회계다.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회계다.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뭐 채권자, 뭐 국세청, 국가 뭐 등등 많겠죠. 아무튼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회계다 해서 내자 대신에 외자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재무회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뭔가 부정적인 단어가 있으니까 아닌 것 같죠. 아유 뭐 재무회계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유용성이 있겠지 하면서 접근하시면 될 텐데, 그럼 재무회계가 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주냐. 예를 들어서 뭐 예시지만은 세금을 징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것들도 다 재무제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상태가 안 좋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전 국민이 다 어렵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도 막 강의가 막 취소가 되고 뭐 난리도 아닌데, 아무튼 간에 무슨 얘기야. 그래서 이제 보조금 지급하고 또 뭐 세금을 걷고 이런 것들, 아무래도 이제 장사 잘하면 세금 많이 걷고 상태가 어려워. 응?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그럼 뭐 보조금 같은 거 지급 많이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준다. 뭘 가지고? 재무제표, 재무회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다 좋은 얘기 써 있으면 맞는 거고 이상한 얘기 써 있으면 틀린 거겠죠. 세 번째. 재무회계는 한정된 자원을 비효율적인 기업에서 효율적인 기업으로 배분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 또 부정적인 단어네. 그래서 또 틀렸죠. 2번처럼. 긍정적인 단어가 있으면 웬만하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제 자원을 효율적인 기업으로 배분한다는 얘기가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재무제표 보고 다 판단한다는 얘기지. 내가 주식을 살라고 해. 근데 A라는 회사는 부채 비율 굉장히 높고 굉장히 어려워. B라는 회사는 부채 비율도 양호하고 영업이익률도 괜찮고 뭔가 다 괜찮아. 그럼 내가 어디다가 주식을 할 거냐? B. 괜찮은 회사에다 투자할 거 아니겠냐 이거죠. 이런 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원은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효율적 배분이 괜찮은 회사에 돈이 쏠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가지고? 재무제표 가지고. 4번.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공한다. 당연하죠. 주석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가 아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는 아니죠. 하지만 주석은 재무제표가 맞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럼 재무제표 종류 5가지 한번 해봅시다. 모르면 적어야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5가지. 우리가 이제 풀고 있는 문제, 물론 이제 꼴랑 한 문제 풀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실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문제를 구성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막 제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쓴 게 아닙니다.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물론 이제 그 기출 문제가 시중에 뭐 유통되는 건 아닙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그 시험지를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응시인원 같은 것도 다 오픈이 안 돼 있고 뭐 그런데 희한하게 네이버에 응시인원이 뜨더라고요. 응? 아무튼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문제는 안 떠요. 시중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기출 문제를 또 이제 복원하는 다 방법들이 다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너무 구체적으로 알라 하지 마시고. 아무 뭐 제가 뭐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구성한 거니까 야 이거 정말 주옥 같은 문제다. 물론 가끔 가다가 문제가 거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구성한 거니까 아 이런 거지 같은 문제들도 기출 문제 나올 수가 있나 보다 하고 하여튼 주옥 같은 문제니까 다 세 번 정도 정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험장 가면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무제표 회계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답은 4번입니다. 아유 이거 똑같은 문장이죠. 재무제표는 경영자 수탁 책임 보관을 기능을 한다라고 아까 1번에서 봤었던 거 됐고, 그럼 1번부터 또 틀린 거 봅시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 주석이 되는 것이죠. 제조 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제 책이니까 뭐 제가 자랑하겠지만은 친절합니다. 해설도 보세요. 친절하잖아. 딱 봐도. 두 문제만 봐도 친절하죠. 보통 뭐 다른 책을 만약에 본다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옳은 것을 하잖아요. 해설이 뭐 한 줄이야. 야, 옳은 것을 하면 틀린 것에 대한 해설을 다 해줘야 되는데 제 책은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친절한 강사거든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규제 접근법에 의해서 회계 원칙을 제정하고, 제정하는 게 뭐 만드는 것이죠.
일단은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줄이면 외감법이라고 하죠. 외감법에 간접적 지배를 받고 있다. 얘는 왜 틀렸냐면은 직접적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 기준, 정말 짜증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일반 기업의 기준에도 문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썩 좋은 문장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다만 이제 규제 접근법의 반대는 뭡니까? 규제 접근법. 달달달 우리가 외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 느낌의 반대가 뭐예요? 자유.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제가 맨날 와이프 뭐 슈퍼 나가면은 자유하면서 외치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같이 자유하고 외치는데, 자유. 자유시장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접근법은 정부에서 규제해서 만드는 게 아니지. 회계 기준을 자율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기업 회계 기준을 만든다. 그게 제가 말했던 자유시장 접근법입니다. 자유시장 접근법.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규제 접근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규제 접근법이라는 건 아까 거기도 하나 나왔지만 외관법,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법이라든가 외관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 뭐가? 회계 기준이 상법, 외관법 이런 것들의 규제를 받으면서 회계 기준을 우리가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막 자율적으로 뭐 회계 기준 만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반대 개념이 자유시장 접근법입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는 맞았는데 뒤에가 간접적, 치사하게 거기다가 이제 그렇죠, 틀리게 만든 것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어쨌든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구성한 거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잘 손 안 댔습니다. 세 번째, 재무회계는 투자자하고 채권자로부터 재무적 자원을 조달하기 위한 회계는 아니다. 아, 당연한 얘기죠. 재무적 자원을 조달하기 위한 회계죠, 그렇죠? 아, 투자자, 채권자, 뭐 주주, 채권자 등을 얘기할 텐데 당연히 주주, 채권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주주한테 조달하게 되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쪽에 꽂힐 것이고 채권자한테 자금을 조달하면 부채로 꽂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재무회계는 자금 조달과 또 관련이 된 것이니까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맞다고 했고, 다섯 번째, 상장 기업의 연결 자회사인 비상장 중소기업은 IFRS죠. 국제회계 기준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선택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비록 비상장이면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지만은 상장 연결 자회사이기 때문에 IFRS.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A사가 있고 B사가 있습니다. A가 B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상장사네. 여기 비상장사네. 원래 얘네들은 일반 갭이잖아요. 하지만은 이랬을 때는 보세요. 여기가 지배기업, 종속기업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배기업이 IFRS야. 그리고 상황이 이랬을 때 A가 B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갖고 있을 때 A가 연결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죠. 야, 우린 가족이니까 합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연결재무제표잖아요. 재무제표 합치려고 하는데 일반 갭으로 해? 일반 기업회 기준 하려고 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못 합치잖아요. 재무제표 양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 닥쳐. 너도 IFRS. 이런 얘기죠. 이게 지배기업, 종속기업, 모회사, 자회사.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연결 자회사 얘기가 이거죠. A가 B의 주식을 이렇게 초과하고 있을 때 B사를 연결 자회사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그 문장 보세요. 그럼 읽히겠죠. 상장기업의 연결 자회사인 비상장 중소기업. 지금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무조건 IFRS를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A가 합쳐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했는데 20분은 아니지만 많이 했는데 두 문제밖에 못 풀었네요. 빨리 나가야지. 2번 문제. 우리나라 회계 기준 틀린 걸 골라보세요. 답은 1번입니다. 국제 회계 기준 KIFRS, 어차피 KIFRS가 IFRS하고 똑같은 것이죠.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고 K자가 빠지면은 그냥 국제 회계 기준인데 똑같은 거예요. K자 붙으면 뭐예요? 그냥 IFRS를 한국어로 번역한 거야. 다시 말하면 한국어로 번역된 국제회계 기준이 그게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아무튼 IFRS는 원칙 중심이 아닌 규칙 중심, 틀렸죠. 그 다음 전문가적 판단의 중요성에 떨어진다. 틀렸습니다. 두 군데 다 틀렸네. 일단 규칙 중심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규칙 중심이고 원칙 중심은 IFRS가 원칙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 이렇게 해라 그런 게 뭐예요? 그게 규칙 중심이고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 뭐 이런 식으로 해라 어? 두루뭉실하게 써 있어. 그럼 그게 원칙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게 원칙 중심의 얘기고 아, 또 틀린 데가 뭡니까? 전문가적 판단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죠. 왜냐하면은 원칙 중심의 회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딱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회계팀이 잘 판단해서 똑똑한 회계팀들이 잘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판단 기준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고요. 2번, 어쨌든 1번이 틀렸네요. 비상장 기업도 원하면은 IFRS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비상장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원칙이지만은 원한다면 IFRS를 선택할 수 있고 한번 선택하면은 못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 IFRS 사용하는 경우에 국가 간의 비교 가능성이 제고된다. 비교 가능성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나라마다 다 재무제표 양식이 달랐기 때문에 등장한 게 IFRS잖아요. 전 세계 회계 기준 통일시키자. 그러니까 나라 간의 비교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제고된다는 얘기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국내에 중복 상장된 기업의 재무보고 비용 감소와 압력 집단의 간섭이 감소돼서 중립성이 유지된다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IFRS의 그냥 장점, 유용성을 쭉 써는 것이죠. 중복 상장된 기업의 재무보고 비용 감소라는 것은 참고로 뭐 이런 얘기죠. 만약에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어떤 기업인데 영국에도 또 상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국에도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 한국 기업인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영국, 그렇죠? 그쪽의 재무제표, 그쪽 언어를 쓰면서 다 재무제표, 그쪽 재무제표 양식, 영국 재무제표 양식으로 다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겠죠. 왜냐면 재무제표 양식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영업이익을 쓰는데 뭐 영국에서 영업이익 안 쓴다. 그럼 거기 막 있으면 재무제표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지. 지금 이미 재무제표가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얘기고요. 4번에 주권상장법인은 IFRS를 11년부터 적용한다. 맞죠?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회계기준의 재정 업무를, 그 만드는 업무를 회계기준원에 위탁을 해서 민간 부분에 재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건 뭐 참고로 2000년 7월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야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네, 그런 것들은 보통 답이 안 됩니다. 내가 공부한 것들 뭐 야 이거는 좀 아리까리하다. 내가 좀 공부한 것들 있죠. 뭐 그런 쪽에서 보통 답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들 위주로. 그러니까 이 5번 같은 건 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보통 답이 안 돼요. 3번 회계기준 틀린 거 골라봐라. 답은 4번. 일단 메인이 뭡니까? 상장사고 금융사는 IFRS, 비상장은 일반 기업 회계기준. 그리고 비상장이지만은 이게 연결 자회사야 그럼 어쩔 수 없이 IFRS 이런 얘기죠. 그것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A하고 B는요 회사 유형이 뭐 대기업 중소기업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상장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A, B는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IFRS 맞죠? 틀린 게 없네. C, D는요 비상장입니다. 그럼 C, D는 기본적으로는 일반 갭이야. 갭이 뭡니까? 기업 회계 기준이죠. 그 일반 갭이 되는 것인데 다만 D사의 경우는 보세요. D사의 경우에는 국제 회계 기준 돼 있죠. 그럼 틀린 거네. 틀린 거네. 그래서 D사가 틀린 겁니다. 그 중소기업이든 비중소기업이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CDE는 비상장이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된 것이고 다만 이제 참고로 이제 답은 나왔는데 참고로 C사의 회사 유형 보시면은 비상장 법인의 비회사의 연결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비상장인데 연결 자회사예요. 그럼 여기도 비상장이야? 그럼 여기 일반 갭이고 그럼 여기도 일반 갭이겠죠 뭐.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거기 비상장 법인의 비회사인 얘가 이제 비상장 법인인데 얘가 비상장 법인의 비회사의 연결 자회사가 아니라 뭐 상장 법인인 비회사의 연결 자회사다. 상장 법인의 연결 자회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IFRS가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장이었으면은 IFRS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상장이었으면은 일반 갭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연결자회사 얘기 나왔으니까 50% 초과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재무제표 합쳐되는 연결이기 때문에 똑같은 회계기준 적용받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C는 뭐 제가 그냥 부연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상장이냐 비상장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7번 7번이 아니라 7페이지 개념체계입니다. 개념체계 좀 더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개념체계 옳은 걸 골라봐라. 답은 3번.
3번부터 볼까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의 재무제표를 유용한 정보의 제공수단으로 보고 있다. 당연한 얘기죠. 재무제표가 유용한 정보의 제공수단. 틀린 데가 없잖아요. 맞는 거지 뭐. 그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 1번은요, 목적 적합성, 비교 가능성, 가장 중요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아,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가장 중요한 게 메인 두 개가 뭐예요? 신목이지, 신목. 신목.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입니다. 신목. 뭐, 가끔가다 질문을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어? 목적 적합성하고 표현의 충실성 아니냐?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은, 아, 공부 좀 많이 하셨군요. IFRS는 그렇게 하거든요. 목적 적합성, 표현의 충실성. 그러니까 그분은 머릿속에 두 개가 다 있는 거야. IFRS 기준서하고 일반 기준서하고 일반 기업 기준서. 우리는 일반 기업 기준서가 시험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일반 기업이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는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목, 신목. 2번은 일반 목적의 재무 보고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특수 목적 보고서에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일반 목적의 재무 보고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 제표죠. 그래서 이 개념 체계는 재무 제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재무 제표에 적용되는 것이지 특수 목적의 어떤 보고서에는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재무 제표에 적용되는 개념이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 기준서하고 어떤 여기 나와 있는 개념 체계의 어떤 차이는 뭐예요? 기준서에는 회계 처리가 나온 것이고 이 개념 체계는 회계 처리가 없는 기준서에 없는 것들을 보완해 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없으면 개념체계를 보고 판단해서 회계처리해라. 그래서 보완적인 성격이 있는 게 개념체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서하고 개념체계가 서로 상충되고 있다. 그러면 어디부터 먼저 적용되는 겁니까? 기준서부터 먼저 적용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개념체계는 보완적인 성격인 거니까. 방금 한 얘기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했는데 4번에 또 나오네요. 반갑게. 개념체계 회계기준 상충되면 뭐가 우선입니까? 회계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5번은 회계 기준의 재정, 개정을 검토할 때 지침을 제공하지만은 아, 재정을 만드는 거고 개정은 뭐 업데이트하는 거죠. 아무튼 지침을 제공한다. 맞죠? 재무정보 이용자가 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움을 주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개념체계에 여러 가지 뭐 유용한 점들이 있을 텐데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개념체계가 있으면은. 상식적인 얘기였고 다음 페이지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1번 갑시다. 회계 얘기인데 계속 말 문제만 나오죠.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빨리 이 말 쪽을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계산이 막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좀 회계 공부하는 느낌이 들 텐데 졸리지도 않고 일단 제가 졸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죽하겠냐. 8페이지 출제 예상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 처리 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보고해야 된다는 게 그런 질적 특성이 뭐냐? 표현의 충실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계든 뭐 세법이든 뭐 다른 학문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형식보다 항상 실질에 따라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린 회계이기 때문에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서 이제 회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표현을 충실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예시인 겁니다.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하고 관련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혀 뭐 관련이 없죠. 뭐 적시성은 뭐 정보를 제때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속성인 것이고, 뭐 중립성이라는 건 이제 객관적인 성격을 얘기하는 건 객관적인 어떤 재무정보의 객관성이고, 아, 이해 가능성은 뭐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속성,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속성이 되겠고요. 목적 적합성은 이 정보를 이용했을 때랑 이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의사결정의 차이가 나는 속성, 그게 이제 목적 적합성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지. 딱 보자마자 아 형식보다 실질? 표현의 충실성. 이렇게 바로바로 궁극적으로는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 대표적인 거 하나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다 배운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배웠잖아요. 뭘 배웠어요? 아니 뭐 배운 분들이라는 게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듣지 않습니까? 금융리스 자산 이런 거 기억나세요? 내가 리스 이용자야. 내가 빌렸어. 근데도 내가 차변에 금융리스 자산, 대변에 금융리스 부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형식보다 실질에 따른 회계처리다. 내가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산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이 내 자산이다. 그래서 이런 게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서 하는 하나의 뭐 예시인 것입니다. 2번. 가나는 기본 요소에 대한 정의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그냥 뭐 정의입니다. 정의. 그럼 한번 읊어봅시다. 자산 부채 잡은 수익표 뭐 복습해봅시다.
자산. 뭐 제가 뭐 일일이 다 필기할 수는 없어요. 이것저것 지금도 진도가 안 맞는데 지금 스타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 내가 쭉 해서 뭐 한 시간에 한 20문제는 풀 수 있겠거니 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뭐 10문제밖에 못 풀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한 설명이 이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자산장이 뭡니까? 키워드는 과거, 현재, 미래. 부채도요. 과거, 현재, 미래. 자산의 정의는 과거 사건에 의해서 현재 권리가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입이 있다. 이게 자산의 정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부채 정의도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키워드예요. 부채 정의는 과거 사건에 의해서 현재 의무가 있고 그런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출이 있다. 이런 얘기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은 미래 돈 들어온다.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은 미래 돈 나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정의는 자산 빼기 부채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 다음 수익비용의 정의가 좀 아리까리하죠. 어렵습니다. 수익비용의 정의는 수익은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감소를 수반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이다. 그게 수익 정의의 핵심이 됩니다.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감소 수반한다. 다시 말하면 대변의 수익이면 차변의 자산 또는 부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게 수익의 정의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 필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비용의 정의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차변의 비용이야 그럼 대변의 역시 자산 또는 부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용의 정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 증가를 수반해서 결과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 그게 비용 정의의 핵심이 됩니다. 그 느낌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차피 정의를 물어본 거니까 가는 뭐라 되세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부담하고 있다. 그다음 미래 자원의 유출되는 의무다. 뭐요? 당연히 부채죠. 미래 의무. 자산하고 부채의 정의를 제가 길게 뭐 설명드렸지만은 핵심은 자산은 미래 권리, 부채 미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채 맞고요. 그다음에 나는요. 경영 실체에 기업 실체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어차피 수익이 되는 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이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수익 같죠, 그렇죠? 그다음에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 감소 핵심이 뒤에 있네. 자산의 유입이라는 게 자산의 증가고 부채 감소는 부채 감소니까 이게 수익 정의의 핵심 맞죠,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그 다음 문제 각각의 별표들은요, 그 중요성이죠. 그쵸?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중요성이 가장 센 게 별 3개. 2개가 적당히 중요하고, 1개짜리는 좀 덜 중요한 거죠. 물론 가장 안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요 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별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산부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측정 속성을 제시한 것인데, 틀린 걸 골라봐라. 그럼 측정 속성이 상당히 뭔가 이론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안 쓰는 말이야. 회계적인들도 잘 모르는 말이야. 평상시 안 쓰는 말이니까. 그러면 좀 몇 개 정리해 봅시다. 정리를 해 봅시다. 자산 측면이 있었고요. 이제 부채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필기를 해드리는 게 낫겠지. 물론 저는 이거 불러드릴 겁니다. 이제 이름만 치드건크. 그래서 이제 치드원가 똑같은 말이 역사적 원가입니다. 제목만 전화 써드릴 것이고 땡땡하고 적어보세요. 정록까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최초 치드가지 최초 치드가 됐죠? 최초 치드가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2020년인데 5년 전에 내가 토지 샀네. 100억 주고 샀네. 5년 전에 100억 주고 산 거. 그게 최초 취득가죠. 그게 역사적 원가 또는 취득원가죠. 자산 취득 시의 금액이 취득원가잖아요. 역사적 원가. 옛날에 돈 주고 샀다고. 역사적 원가. 역사적 취득원가의 줄임말인 거죠. 오른쪽은 역사적 현금 수치액. 역시 제목만 적어드릴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최초 수치액. 그리고 최초 현금 수치액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5년 전에 은행에서 10억 주고 돈 빌렸네. 지금 갚으면 11억이고 그 5년 전에 10억 빌린 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 현금 수치액이죠. 최초 현금 수치액. 그 다음에 기업 투기 가치.
이유 가치, 기업 특유 가치.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어보세요. 일단 왼쪽부터 자산 사용 시의 현재 가치, 자산 사용 시의 현재 가치, 자산 사용 시의 현재 가치.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사용 가치다 이런 말도 씁니다. 사용 가치. 그러니까 이 자산을 사용할 때 미래 캐시플로우를 예상한 다음에 현재 가치 하는 거 있죠? 그게 사용 가치입니다. 그게 기업 특유 가치, 우리 기업만에 해당되는 가치다. 우리 기업이 이 자산을 사용할 때 가치다. 미래 캐시플로우 예상한 다음에 현재 가치 하는 거. 부채에서는 여기도 적어보세요. 기업 특유 가치 한 다음에 적어보세요. 부채 이행 시의 현재 가치. 이건 사용 시 현재 가치고요. 이거는 부채를 이행한다. 내가 뭐 부채를 갚는다 이런 얘기죠. 부채를 이행할 때 현재 가치. 역시 미래에 돈 나갈 거를 현재 가치 한 것이죠. 다 어차피 뭐요. 굉장히 이론적인 용어들이잖아요. 평상시에 우리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요 토픽에만 등장하고 거의 잘 등장하지 않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다음에 상각평가. 아, 이건 쉽지.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상각평가는 많이 등장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각평가. 똑같은 거니까 됐고. 일단 왼쪽부터 현재 가치 시 장부가. 여기도 현재 가치 시 장부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장기 할부 판매 이런 거 했을 때 돈 받을 거를 현재 가치에서 뭐 매출 채권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할 텐데, 아무튼 상각평가는 우리가 현재 가치 할 때 장부가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더 이상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치할 때도 그 현재 가치지 각각의 장부가 있잖아요. 뭐 951, 963, 966, 199, 982, 143 뭐 이런 거 제 머릿속에 다 있네. 그게 현재 가치 할 때 장부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걔는 쉽고. 그 다음 순실현 가능 가치. 적어보세요. 자산을 정상적으로 팔면 얼마냐? 자산을 정상적으로 팔면 얼마냐? 자산을 정상적으로 팔면 얼마냐?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이제 재고 자산 쪽에서 공부한 거거든요. 재고 자산 할 때 순실현 가능 가치가 그대로 나와요. 그때 뭐 예상 판매가 빼기 예상 판매 비용 해서 자산 정상적으로 팔면 얼마냐? 팔았을 때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이행 가치. 정말 짜증날 정도로 많죠. 그러니까 얘랑 지금 유사한 개념이니까 이렇게 좀 가치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부채를 정상적으로 갚으면 얼마냐. 정상가로 판다, 정상가로 갚는다 이거예요. 금매 말고 정상가. 정상가로 팔면 얼마야? 정상가로 갚으면 얼마냐. 이행 가치. 부채를 정상적으로 갚으면 얼마냐. 그 다음 마지막 공정 가치. 마지막입니다. 자산 쪽에서 공정가치는요, 한번 적어보세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교환 가격이다. 독립된 당사자 간의 교환 가격이다. 여기도 똑같다. 똑같습니다. 얘랑 독립된 당사자 간의 교환 거래.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놈들하고 거래할 때 그 가격이 있죠. 특수관계자 말고 모르는 놈들끼리, 모르는 제3자끼리 거래할 때 그 가격이 이제 공정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하나만 더 살을 붙이면은요, 여기서 자산 부입시의 공정가치. 이거는 또 현행 원가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많아 죽었는데 하나 더 혹을 붙여놨죠. 현행 원가도 교재에 종종 나와요. 가끔씩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이 잘 등장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한 50% 이상은 등장합니다. 어디선가. 아무튼 현행 원가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옛날 옛적에 지금 동일한 자산을 구입하면 얼마냐. 지금 동일한 자산을 구입하면 얼마냐. 그러니까 자산 구입할 때 공정가치가 현행원가 개념이에요. 자산 구입하면. 지금 내 옛날에 요 계산기를 만약에 10만 원 주고 샀는데 요 똑같은 요 계산기를 지금 사면 15만 원이야. 그럼 15만 원 요게 현행원가입니다. 지금 이 자산을 구입하면 얼마냐. 지금 이 자산을 구입하면 얼마냐. 그게 이런 거. 됐어요. 3번 틀린 것을 골라봐라. 답은 2번입니다. 매입채무 부채겠죠. 매입채무는요 이행가치에 따라서 합니다. 이행가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매입 채무는 이행 가치에 따라서 한다. 왜냐하면 지금 계정 과목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입 채무는 이행 가치에 따라서 한다. 아까 이행 가치가 뭐라면은 부채를 정상적으로 갚으면 얼마냐, 정상가로 갚으면 얼마냐라고 했는데 매입 채무도 그렇고 우리 교재에서 미지급 비용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 교재에서 매입 채무 미지급 비용. 그러니까 이 3번 같은 거는 고득점자를 위한 거예요. 나는 80점 이상은 맞아야 되겠다. 나 60점 성이 안 차. 그런 사람들은 3번을 공부하는 거고 나는 뭐 60점 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3번 같은 거는 제끼는 거예요. 너무 지엽적인 자라요. 1번 성급병은 자산이겠죠. 자산은 기본적으로 취득원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니면 다 취득원가입니다. 그래서 성급병은 자산이고 취득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은요. 하여튼 2번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왜냐면 2번의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라는 말 자체는 그건 자산 쪽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틀린 겁니다. 3번의 매출채권이 순실현 가능가치다라고 했는데 아까 순실현 가능가치가 자산을 정상적으로 팔면 얼마냐라는 것인데 왜 매출채권이 순실현 가능가치 개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매출채권 하면 그놈의 짝꿍 있잖아요. 대손충당금. 그럼 매출채권 빼기 대손충당금. 만약에 매출채권이 100이고 대손충당금 10이 있어. 그러면 순매출채권 또는 매출채권 장부가는 9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만약에 내가 딴 놈한테 팔았을 때 한 90 정도 받겠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실제 내가 받을 돈이 100인데 10을 떼어먹힐 것 같아. 그럼 90 받을 것 같다. 그걸 이제 정상적으로 다른 놈한테 팔면 한 90 정도 받겠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겠지만은 요 매출채권은 그런 의미에서 순실현 가능가치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순자가 회계에서 등장하면 뭔가 뺀 게 있는 거잖아요. 순수한 이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순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역시 대손충당금을 이제 고려해서 순자가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하면 또 될 거예요. 선수수익. 역시 자산은 기본 메인이 취득원가, 역사적 원가이듯이 부채의 기본 메인은 역사적 현금 수취액입니다. 선수수익은 부채입니다. 부채인 것이고 역시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다 역사적 현금 수취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기 보유증권 이런 거는 상각후원가죠. 일단 만기 보유증권 채권이잖아요. 채권 역시 미래 현금으로는 다 현재 가치에서 그렇죠? 시장적으로 현재 가치에서 각각의 장부가를 막 계산하고 했었을 텐데 현재 가치 할 때 그 장부가를 다 상각원가라 하는 거니까 뭐 만기 보유증권은 뭐 당연히 상각원가가 맞습니다. 3번 같은 거는 고득점용을 위한 자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 문제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재무제표 기본 요소 인식에 대해서 틀린 걸 골라봐라. 그럼 이제 일단 이거 4번은 뭐냐면 인식 요건입니다. 인식 요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의를 충족한다. 두 번째 미래 경제적 회계 유입 가능성 또는 유출 가능성 높다. 세 번째가 그 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입니다. 내가 모르면은 적어야지. 알면은 안 적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인식 요건 세 가지인데 그럼 인식이 뭡니까? 회계처에 말하는 것이죠. 우리 기준서에서는 네 가지 인식 요건 나와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인식 요건 나옵니다. 그럼 각각의 정의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그 인식 요건을 풀 수가 있겠네. 5번이 틀렸습니다. 자본은 경제적 회계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 건 뭡니까? 그건 수익의 정의잖아요.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 인식한다. 그러니까 5번은요. 자본이 아니라 수익의 인식 요건입니다. 우리 자본의 인식 요건은 따로 없어요. 기준서에. 그래서 뭐 굳이 이걸 쪼개면은 뭐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다. 그건 수익의 정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왼 안쪽에는 뭐 경제적 회계 유입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했죠. 정의 플러스 미래 경제적 회계 유입 가능성 또는 유출 가능성 높다. 세 번째가 그 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라고. 역시 알게 모르게 이 짧은 두 줄짜리에 세 가지 인식권이 다 있는 것이죠. 1번, 5번이 틀렸고 1번은 수익은 실현 기준과 가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실현주의에 따라서 인식한다. 맞습니다.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서 인식하고요.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인식하는데 수익비용 대응 원칙은 참고로 수익 인식할 때 비용 인식하겠다. 이런 얘기가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고 실현주의는 뭡니까? 여기 써있는 그거죠. 그렇죠? 실현 기준과 가득 기준 또는 뭐 실현 요건과 가득 요건 이런 말을 하는데 부연 설명을 또 하자면 가득 요건 또는 가득 기준 뭡니까? 의무의 이행이지. 의무의 이행. 그 다음 실현 기준 또는 실현 요건은 뭡니까? 회수 가능성이 높다 또는 측정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충족될 때 수익을 인식해라 이런 얘기고요. 맞고 두 번째는 자산의 인식 기준 쭉 써놓은 것이고 세 번째는 부채 인식 기준 네 번째는 비용의 인식 기준 쭉 써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그 세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죠. 정의하고 나머지 두 개까지. 그러면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2번 자산은
당의 항목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회계의 유입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역시 자산의 핵심은 미래 돈 들어온다.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회계 유입인데 그 미래 경제적 회계 유입이 있잖아요. 두 번째가 그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됐고. 세 번째가 신뢰성 있는 측정. 다 돼 있죠? 세 번째, 부채. 기업 실체가 현재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회계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역시 부채 정의도 미래 의무를 이행하는 게 포인트인데 미래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의무를 유출, 그렇죠? 경제적 회계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그 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도 다 나왔죠. 알게 모르게 다 나온 것이죠. 마지막 비용. 경제적 회계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역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그리고 비용의 정의 부분이 되겠고요. 그 금액에 신뢰성 있는 측정이 있고 왼쪽에 미래 경제적 회계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 요건을 풀 수 있으려면요 정의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고 제가 아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난 모르면 다 적어야죠, 그렇죠? 다 적어야 됩니다. 우리 초등이 아니잖아. 제가 꼭 적으라고 해야 적는 게 아니죠. 내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적고 빠르면 일시 정도 눌러가지고 또 적고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60점만 넘으면 되겠지만은 60점만 넘으려면은요 여기 있는 거 세 번 정도 3회독 하시고 그다음 기본서 있는 연습문제 좀 더 보시고 이렇게 하면 60점 넘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니까 좀 천천히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